네, 안녕하세요. 정 과장입니다. 제가 입안을 살짝 가렸습니다. 다시 인사해 드릴게요. 놀라지 마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토트넘 아이들 피아노의 정 과장입니다. 예, 이 모자를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모자 하나 샀습니다.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유튜브 안 찍으면 이런 모자를 제가 살 일이 없죠. 네,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냥 재밌으시라고 한번 모자 한번 샀습니다. 요 3,000원밖에 안 해요.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기 월요일이라 저기 많이 힘드셨죠? 저도 월요일은 되게 좀 피곤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말 쉬고 월요일에 이렇게 하루 갔다면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. 일단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겠죠? 지금이 그다음 8시 한 20분 됐습니다. 그래서 막 연습해가지고 가는데, 예, 저기 지난번에 제가 기타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방은경 작사, 김양희 작곡. 제가 이제 기타로 한번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 기타를 이제 피아노로 한번 바꿨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코드 피아노도 좀 배웠으니까 그래서 C, D, E, F, G, A, B, C. 그래서 뭐 이렇게 뭐또 C 마이너, D 마이너, 뭐 마이너. 그래서 이제 장하고 단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아요. 근데 뭐그이 음표의 그 반음 내리는 플랫, 반음 올리는 샵, 그 다음에 뭐, 분수 코드, 그런 건 어려워도 못해요. 기본 코드만 제가 할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. 그래서 이게, 클래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곡 쳐서 올리려면은, 한달 반에서 두달 걸려요. 막, 제가 그 베토벤의 미뉴에트, 그게 이제, 그두달 넘게 걸린 거거든요, 이게. 근데, 클래식은 확실히 어렵고, 코드 피아노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, 그래도, 연습을 많이 하면 코드만 어느 정도 익히면은 좀 이렇게 뭐 전문가 같지는 못해도 그냥 가볍게 정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은 또 못하지만 그래도 안 틀리면 잘해야 되는데 혼자 할 때는 잘안 틀려요. 근데 이렇게 핸드폰 찍을 때는 좀막 틀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추어 그냥 그 정도죠 뭐. 그래도 하여튼간 이따가 저기 저녁에 한번 조용히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쳐야 되는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
예, 이 끝에서 그래도 좀 배운 거라서 접목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조금 별로 안 들렸어요. 여하튼간 오늘 저기 저녁 잘 보내시고요.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. 예, 그러면은 저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